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제 환자에게 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신 전에 교황님 또는 히틀러, 모택동 또는 Back to the Future라고 영화에 나오는 마이클 제이 폭스 이런 분들이 다 파킨슨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흑질이라고 뇌 중요한 생명중추부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그 도파민이 운동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정상적인 운동을 보존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생성이 안 될 때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입니다. 그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떨리거나 몸이 굳거나 또는 행동이 늦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3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침상생활에 계시다가 잘못되시고 이렇게 되는 병이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하지만 이 도파민 생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면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나 또는 다른 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 휴염제나 도파민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약제는 우리가 인체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주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약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그 부작용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꼬이고 환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완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다행스럽게 최근에 들어와서 뇌심부장 수술이 저희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부작용에 의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던 환자를 적어도 4, 5년 더 길게 동안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물치료든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뇌심부자극수술이든 이런 방법은 모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걸려서 10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약물치료에도 반응을 잘 안 하게 되고 뇌심부자극수술에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국내 기술진과 같이 개발한 줄기세포 유래 도파민 신경세포를 저희가 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임상 연구가 내년 말에서 후년이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최종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파킨슨 환자에게 좋은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줄기세포 치료가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치료보다 더 많은 증상의 회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심부자극수술은 실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 부족에서 발생하는 이 비정상 회로를 갖다가 전기작용을 통해서 안정화시켜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는 실제 부족한 도파민 세포를 뇌에다가 직접 넣어줘서 그 도파민 세포가 뇌 회로를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도 좀 더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제 환자에게 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임상 연구가 다 결과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초기에 12명 환자에게 이식을 해서 초기 환자들은 1년 반 이상이 경과가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있어서 이식 수술 전보다 월등한 운동 능력의 향상을 관찰이 됐고 우리가 이 결과가 객관적으로 모두 다 내년 말까지 해서 우리가 입증이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3상 연구 그 이후에 실제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치란 개념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파킨슨 병이 그럼 과연 도파민 부족 하나만의 병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근치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 병을 상당 부분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더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줄기세포를 위해서 도파민 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만들면 다른 신경계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성공이 앞으로 수많은 난치성 신경계 질환의 새로운 마일스톤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